가지고 2학년 5반 앞으로 가야 돼. 이쪽인데, 근처인데. 1층이죠? 2학년 5반이. 근데 왠지 이 문을 열면 수위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더라. 어떻게 내 예감은 한치도 틀리질 않지? 정말 놀랐군. 아주 쫙 갔죠? 돌아서 가자. 아, 근데 나는 구독자 수에 약간 그게, 어휴. 자, 열면. 자, 검정 생겼어. 가자. 자, 이 검정색 열쇠를 이용해서, 아씨. 여섯 번째 괴담을 얻을 수 있는데. 아, 왜 다시 돌아오냐, 이 족팡매야, 진짜. 뒤질라고, 씨앙. 아, 자꾸 나 플레이 타임 늘어나게 만들래! 어디서 갑질이야, 나한테. 자, 빠돌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잠깐 리액션 좀 이따 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거 분해하고. 어디 노란색이랑 검정색 좋아. 하고. 자, 이걸로 기계 실습실 앞에 있는 소음 수리함을 열수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괴담 6가 있다고 하네. 자, 6. 미술실의 울음소리. 설현? 아니, AOA 설현? 설현은 Y고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선생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젊고 재능 넘치는 그 남자, 잠깐, 이거 설마 애기 귀신 관련 괴담 같은데? 그 남자 선생님은 설현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학생들보다 선생님의 눈에 들기 위해 미술 시간과 창작 과제에 온 힘을 쏟았다. 느낌 안 좋아. 이거 AOA 설현 아니야. 그래, 박설현이든 뭐, 주설현이든 이설현이든, 그래, 뭐, 공손설현이든, 아무튼 그 AOA의 김선현은 아니라는 거.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제법 있던 편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미술 선생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 설현은 미대로 진학해보지 않겠냐는 미술 선생의 조언에 따라 방과 후에 남아 개인적인 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그래, 남궁 설현일 수도 있어. 그런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다른 학생들은 이 모두 귀가하고 고요해진 학교에 남아 사모하는 미술 선생님과 단둘이 실기 연습에 매진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다.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의 선생 중한 명이 학생과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소문은 학생들의 입을 오르내리다가 선생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소문의 진상은 알수 없었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그 젊은 미술 선생이 쫓겨나듯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설현은 한밤중에 미술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설현의 떨리는 어깨 위로 내렸다. 그녀는 서럽게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을 빚어 만든 인형이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자 인형이었다. 특히나 세심히 공을 들인 것 같은 인형의 얼굴은 설현을 많이 닮아 있었다. 설현은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 인형을 노려보았다. 다음날 아침,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미술실에서 죽은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여학생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죽은 여학생의 몸속에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쓸데없는 소문이 돌지 않도록 입조심을 시켰지만 어디서 이야기가 새나갔는지 학교 전체에 죽은 여학생과 아기 아빠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다. 얼마 전 학교를 떠난 미술 선생의 이름이 수없이 거론되었지만 진실은 끝내 알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미술실 근처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환청인가 싶을 정도로 작은 울음소리였지만 나중에는 지진이 난 것 같은 흔들림을 느꼈다거나 지금도 달빛이 희미한 금은 날 밤이면 미술실 근처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아기의 영혼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대신 심연의 어둠 속으로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 자 여기 보면은 얘가 서련이야. 그래, 절대 AOA 서련같이 안 생겼잖아. 그래, 공손 서련이든 남궁 서련이든 족팡 서련이든 무슨 소리야. 아무튼 서련이든 아무튼 그 서련이 그 서련은 아니라 이거지. 이목구비가 완전 틀리죠? 뭔 소리야. 아이 머리 귀신 또 맞겠네. 아이 귀찮게. 자 그리고 파란 검정으로 체육창고 옆에 소원수리함에서 종이학 나머지 마지막 하나의 종이학을 얻을 수 있어. 그래 빨리 조합해보자. 분해하고 파랑과 검정 별 이상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 스위? 아 스위 진짜 또. 야 나와 와 컴온 문 열어.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 봉구씨, 봉구씨 너 우리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을까? 으차! 으차! 아 진짜 봉구씨 봉구씨 나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 마침 딱 체육창고로 가야됐기 때문에. 그래 뭐 그렇게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자, 더 라스트 종이약을 찾아서. 눈이 커지면 발각된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이 상태면 나머지 괴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어. 충분하겠어요. 여기 있는 소원수리함 여기 또 나오나? 안 나오지 또. 아! 또 나오시네. 얘가 다솜이야. 찬열이한테 고백했다가 까인 다솜이. 자 종이약. 자 이걸로 다 모은 것 같은데 종이약도. 종이약 다섯. 자 그리고 이제 노랑 빨강만 얻으면 될 것 같아. 세이브 한번 하자. 그래 우리 불쌍한 다솜이 밑도 끝도 없이 불쌍한 아이였지. 어이 아니 왜 또 너 여기 있어 아직도.
아, 너 겁나 사람 귀찮게 지치게 한다. 여기로 내가 안 들어오긴 하는데, 아, 기다려야 되잖아, 갈 때까지. 그게 참 싫단 말이야. 일단 빨강 노랑 조합을 해가지고 보스 부호로 그러니까 소원 수리함 2학년 2반 앞에 있는 소원 수리함을 열면 보스 부호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써 있는 문서를 얻을 수 있대요. 아, 이 새끼 왠지 높은 확률로. 저쪽으로 가서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맞네. 아. 뒤만 돌아보지 마. 돌아보니? 자, 프레스. 빨강 노랑. 옆을 꺼. 아, 하필 또 1층이야. 2학년 2반이. 진짜. 이게 필요해, 이것도, 보스 부호가. 아, 정말 싫다. 너 정말 노펄슨. 쪼들려. 좋아, 이제 이것만 얻으면 신관의 이그 본관 1구역은 아마 다시 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뭐 여유롭게 가자고, 여유롭게 생각해 주자고. 갔다. 나머지는 신관 쪽에 있거나 본관 2구역에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아, 또 머리 귀신 센세, 진짜. 너 임마 존나 싫어. 다시 시작할 거야. 널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수위도 리셋됐네. 자주 써먹어야겠다. 라고 하는데 게임이 거의 끝나가잖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2학년 2반 앞에 있는 여기 나머지 다른 조합으로 열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열쇠함이 몇개 있는데 없어. 나머지 곳에는, 자, 이 보스 부호표 나머지 곳에는 없어요. 네, 자, 이제 본관 2로 넘어가 주면 되겠어. 가자, 본관 1호.
지금 문서가 자 이 1, 2번은 잠깐 3, 4, 5, 6, 7 8이 없네. 8은 신관 1층 그리고 9도 신관 1층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사감 관련해가지고 문서 먼저 어디로 가자. 2층 제2 교무실로 가면 돼요. 내려오냐? 내려오는 소리네. 어디까지 내려올랐고. 봉구야. 봉구스. 1층 갈랐고. 반대 1층 가려는 거. 그래 봉구야 들어가나. 들어가 뿌라. 내 간대이. 니는 그래서 안 돼 봉구야. 가자 제2 교무실로. 여기였을 거야. 그래 여기 타자기 있잖아. 불부터 켜고. 자 타자기 하나 둘 셋 세이 너이 뚱. 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학생들을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아이들이 바르고 정숙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뿐인데 저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이다. 하지만 난 견딜 수 있다. 언젠가 나에 대한 평가도 고칠 수 있겠지. 2학년 학생 중 한 명이 내 눈을 피해 기숙사를 빠져나가다 죽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정도로 내가 숨막히게 못살게 구는 걸까? 내가 저들을 살구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엔 점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대체 무엇부터 잘못된 걸까? 오늘에야 그 소문을 들었다. 얼마 전 죽은 그 아이에 대한 얘기였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 너무 당황스럽고 분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진심은 영영 저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젠 모든 것이 지겹다. 내가 조용할수록 저들은 쉴 새 없이 조달거리며 떠든다. 마치 파리 새끼 마냥 귓가에 앵앵앵.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참아봐야 내가 손해일 뿐이다. 견딜 수 없다. 오늘 한 녀석을 붙잡아 본보기로 삼을 테다. 다시는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겠지. 이건 전쟁이다. 둘 중 하나가 사라질 때까진 끝나지 않을. 왜 7, 1, 5, 3이죠 숫자. 이 숫자가 아마 학생부실 열쇠 그 자물쇠 있는데 거길 거야. 학생부실로 가자.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 함이 있었죠? 7 하나 5 3 만족했고
자, 입안 넣기로 다시 교무실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열쇠를 열 수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사감의 영혼이라는 첫 번째 그 괴담을 얻을 수 있어. 자, 개교 당시 와이고교는 주변의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자락 및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때문에 와이고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였는데 그중 여학생 기숙사에는 호랑이 사감으로 불리던 시 사감이 있었다. 명문가 출신의 그녀는 항상 학생들에게 조신하는 행동을 강요했다. 그녀의 기숙사 규율은 상당히 엄격했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엄벌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불만을 가졌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을 때였다. 2학년 여학생 한 명이 3층에서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이 끝나고 들뜬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여학생이 사감의 눈을 피해 외출을 하려다가 그만 실족하여 벌어진 사고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학교 안에선 그녀가 사감의 횡포를 못 이겨 자살했다거나 심지어 사감이 직접 죽였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사감은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넉나간 사람처럼 조용히 지냈다. 학생들은 내심 기뻐하며 사감의 눈치를 살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의 일이다. 기숙사 위생점검을 하던 사감은 한 여학생의 머리가 규정보다 긴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로 데려가 직접 머리를 잘랐다. 그런데 그 여학생과 주변의 친구들이 사감의 처벌에 크게 반발했다. 여학생들은 사감의 깐깐하고 융통성 없는 태도와 엄격한 규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하며 사감을 몰아붙였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한 명 두 명 그에 동조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기숙사 내의 모든 여학생들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분노한 눈동자뿐이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시 사감의 감정도 폭발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며 기숙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이들은 싸늘한 눈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아무도 그녀를 말리러 쫓아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실종된 지 며칠 만에 기숙사 인근 야산에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 뒤로 학교나 기숙사에서 사감이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숙사의 여학생들은 공포와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얼마 뒤 기숙사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학교 안에서 사감의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은 간간이 나타났다.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아이폰은 아직 왕리열 난이도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자, 올라가보자. 좋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빨리 엔딩 보자. 일단 괴담을 모아야 뭐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열어가지고 모스 보호패 얻었잖아요. 그거 활용해가지고 또 하나의 괴담을 얻어야 돼. 너 왜 여기 있니? 아니지? 아니야, 다행이다. 여기 3층에 이걸 계속 밟고 지나가면 빨리 깨져. 부서지라고. 빌리지 not my girl. 왜 안 부서지니? 그렇지, 바닥이 부서졌다. 자, 13. 짝사랑.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연서는 요즘 학교를 가는 일이 너무 즐거웠다. 새로 부임한 국어 선생님 때문이었다. 큰 키에 수려한 외모를 가진 그 선생님은 훈훈한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좋았다. 수업 중에 화를 내거나 혼내는 일도 거의 없었고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저번에 연선의 작문 과제를 보고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다고 칭찬을 해줄 때 연선은 두근거림을 느꼈다. 얼마 전에는 안경이 바뀐 것을 알아보고 새 안경이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해준 적도 있었다. 연선은 그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수줍고 행복했다. 사실 연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니, 평범보다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얼굴이 예쁘거나 귀여운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몇 년 전부터는 살도 엄청 쪄서
이제는 엄마까지 살 좀 빼라며 구박을 할 정도였다. 얘가 그 뚱땡이 귀신 있죠? 그 관련 그거예요. 체육선생 그거. 친구들 체육 모자인가? 얻으면 볼 수 있는 걔. 2학년 11반에서. 그 출석부 귀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거나 그래 선생님들에게 예쁨을 받는 학생도 아니었다. 연선 역시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혼자만 간직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선생님과 사귄다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용기를 낸 그녀는 진솔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다음날 국어 시간이 되었다. 연선은 출석부에 자신의 편지를 살짝 끼워두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전할 용기까지는 없었던 것이다.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수업종이 울렸다. 그런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국어 선생님이 아닌 연선이 제일 싫어하는 체육 선생님이었다. 그는 국어 선생님이 좀 늦어서 자신이 자습감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연선은 식은땀이 났다. 설마 출석을 볼까? 편지를 발견하진 않겠지? 무르척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출석부를 열어본 체육 선생은 연선의 편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아이들의 키득거리는 소리와 야유가 그래서 체육 모자가 그거였구나. 키 아이템이었구나. 교실을 떠들썩하게 채웠다. 체육 선생은 못생기고 뚱뚱한 것들도 할 건 다 한다며 연선을 비웃었다. 연선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눈빛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공포스러웠다. 온 사방이 그녀의 적이었다. 마치 지옥의 악마들 속에 홀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때 국어 선생님이 들어왔다. 연선의 눈에는 그가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다. 그는 이상한 교실의 분위기에 어리둥절해했다. 체육 선생이 웃겨 죽겠다는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연선의 편지를 내밀었다. 연선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상황을 진정시켜주길 바랬다. 드디어 편지를 다 읽은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 연선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경멸과 혐오감, 분노와 짜증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더럽고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수치심과 배신감을 견디지 못한 연선은 그날 학교 저녁 학교에서 자살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살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주 그냥 연두고교 진짜 완전 개판이야. 완전 개판이야. 정말 개판이야. 세이브 한번 해주자. 매너가 없네, 매너가. 자, 다음으로 가보죠. 이제 확실. 실로 가보자. 여기 모스 보호를 이용을 해야 된대. 나 잘 못하는데, 그런 거. 그런 거에 재능이 없는데. 자, 한번 보자고. 자, 이 메트로놈. 뭐냐 이게? 이게 대체 뭐야? 모르겠어. 아이씨. 머리 귀신 이 조팡매야가 진짜. 진짜 이게 하나가 그거라는 뜻이잖아. 하나, 둘, 셋, 삼, 삼은 맞아, 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뭔 뜻이야 이게? 나 놓쳤어, 모르겠어 이거. 모스 부호 잘 아시는 분. 3567이라고요? 좋아, 뭐 일단 이걸 하고서 신관 1층 음악 감상실에서 자물쇠가 이게 비번이래.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비번이래요. 모습 목표로. 네.
한번 가보면 알겠지? 나중에 신방 가보면 알겠지. 자, 그리고 10번 얻었고,